전남 광양에는 패터널 두 곳이 이색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터널은 동굴 속 키즈 카페로 재탄생했고 또한 곳은 와인 동굴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신나게 뛰며 게임을 즐깁니다. 한쪽에선 암벽을 오르고 또 물총놀이로 더위를 날립니다. 여기서 재밌었어요. 그 밖에는 너무 더운데 여기 시원해서 좋았어요.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키즈카페 느낌이 물씬 드는 이곳은 일반 건물이 아닌 패터널 안입니다. 광양제철에 화물열차가 다녔던 터널이 동굴 체험학습장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전체 길이 180m 터널에는 철로가 사라지고 증강현실이 더해진 13가지 체험시설로 채워졌습니다.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니 19도가 나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다 보니 여름에는 이색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에코파크 터널을 나와 몇 걸음만 걸으면 나오는 또 다른 터널, 광양의 대표 관광지 와인동굴입니다. 와인동굴은 전체 길이 301m로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에코파크와 마찬가지로 이곳 내부는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와인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10개 구간을 지나는 동안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합니다. 와인 조경이나 와인 만들기 체험은 물론 LED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근에는 거울과 반투명 스크린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화 작가님의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사유의 정어,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미디어 아트를 작품을 출품한 작품을 넣었고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같이 만든 빛의 판타지아, 그렇게 두 작품을 여기에 전시하였습니다. 시원한 자연환경 속에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광양 에코파크와 와인동굴. 연간 방문객 20만 명에 달하는 이색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관광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밀양의 트윈 터널이 제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인지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밤하늘의 수놓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터널 위 주렁주렁 매달린 조형물들은 마치 우주 속으로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작은 수족관부터 밀양의 만어사 역사를 담은 곳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는 곳곳마다 사진 명소입니다.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탄하고 감동적이네. 진짜 이리 해난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무너무 좋다. 그 수족관하고 저기 밀 그거 하는 게 내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왜 좋냐면은 꽃길을 걸어왔잖아 우리가. 전체 터널 길이는 900m. 상행선과 하행선을 연결하면서 두 터널이 쌍둥이 같은 모습이라고 해 트윈 터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트윈 터널은 15도에서 19도를 유지하는 동굴의 장점을 살려 지역 테마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밀양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요. 하지만 터널 안은 1년 내내 19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무더위를 피한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트윈 터널은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02년 고종 때 서구 자본주의 도입을 위해 밀양의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터널이 개통됐는데 그 터널이 바로 트윈 터널인 무월산 터널입니다. 하지만 2004년 밀양역 KTX가 개통되면서 무월산 터널은 기능을 잃었고 패터널로 10년 넘게 방치되다 테마파크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평균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 이제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모래놀이도 하고 시원한 터널 안에서
또 추억도 쌓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굴 속 시원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트윈터널. 올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